2010년 10월의 어느 날 아침,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의 자살 소식이 짧게 전파를 탔다. 고양시 장항동의 한 모텔방에서 부부가 함께한 동반 자살이었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은 바로 죽음이었다. 방 안은 편지지 한 장 분량의 유서 한 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떠나는 글,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렸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떠나려고 해남 땅끝마을 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119 신고 추적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착한 남편,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까지 통증에 시달려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봉투 뒷면에 쓴 글. 완전 건장한 남편은 저 때문에 동반 여행을 떠납니다. 평생을 진실했고 준수했고 성실했던 최고의 남편,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처음 그녀의 자살 소식을 듣고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이 정작 본인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했는가 하는 냉소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의 강의를 들어본 사람으로서, 그녀의 강의를 듣고 희망을 찾았던 사람으로서 그녀의 죽음에 냉소보다 추모가 이어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그녀가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다.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생전에 남긴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공주과가 아니라 잡초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만 방장 자세를 앉아서 들어주세요. 편안하게. 그 대신 가슴만 열어주세요. 왜? 장대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이 닫혀있으면 물이 안방으로 안 고이지만 이슬비가 내려도 항아리 뚜껑이 열려있으면 물이 고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괜찮은 말을 해도 여러분 가슴이 닫혀있으면 한마디도 꽂히지 않지만 제가 시시한 말을 해도 여러분 가슴이 열려있으면 팍팍 꽂히니까 그 가슴만 열어주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이 시대 시테크, 재테크, 휴테크 뭐 별의별 테크 다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키우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지금도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부모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겠지, 귀한 시간을 내서.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도 조금은 더 다른 차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차라리 거짓말과 도둑질을 가르쳐라. 차라리 거짓말과 도둑질을 가르쳐라. 제가 드린 교재는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 또 다른 걸 해드리면 더 좋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차라리 거짓말과 도둑질을 가르쳐라는 책을 썼어요. YTN에서 10분간 저를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생방 중에. 그래서 나갔어요. 앵커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발적인 책을 썼네요. 무섭잖아요. 차라리 거짓말과 도둑질을 가르쳐라.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에게 이제 하루에 30여 통씩 상담 메일이 와요.
초등학교도 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기업체 직원, 주부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와요. 어떤 젊은 엄마가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죽어버리고 싶어요. 우리 애가 돈을 훔쳤어요. 애를 반 죽이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그리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을.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 아이는 평생 꽁생원 될 확률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보고 돈 안 훔쳐보고 연필 안 훔쳐보고 이런 분 손들어 보세요. 자기들은 다 그래놓고 애들이 그러면 반 죽여. 저도 그런 불량 엄마였어요. 저희 아이가 5살 때 돈을 훔쳐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을 찐탕 먹고 입술에 묻히고 왔어요. 저는 신창원 잡듯이 잡았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깨달았느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젊은 아빠가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무래도 저희 아이 때문에 큰일입니다. 왜요?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나이 때는 뭔가 돈을 한 번도 훔쳐야 정상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도 뭘 안 훔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부인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한 결과 돈을 훔치기 아주 쾌적한 조건을 만들어서 외출을 하면서 아이에게 힌트를 줬대요. 엄마 아빠가 오늘은 중요한 행사가 두 개나 있으니까 새벽 2시에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아이가 마음 놓고 훔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딱 갔다 왔더니 돈이 그대로 있다고. 이 애가 비정상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 옆에 또 기자가 있었어요. 중앙일보 기자인데 자기 아들이 고3이래요 지금은. 근데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았대요. 날마다 목욕탕 주인한테 맞고 온대요. 여자 목욕탕 훔쳐보다가 이 아빠가 야단을 쳤대요. 우리 같으면 너 왜 그런 짓 해? 이게 아니라 이 바보야 왜 들키고 보냐. 아빠는 안 들키고 봤다. 햇볕 반사 쪽에서 보면 안 들킨다. 얼마나 멋있어. 신창원이가 고백한 글이 있어요. 어렸을 때 수박설인가 했대요. 아버지가 경찰서에 끌고 갔대요. 이 도둑놈 처벌해주세요. 그때부터 자기는 악마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왜? 안 믿어주니까. 이제 앞으로 돈을 애가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일단 만세를 부르세요. 어머, 어쩜 넌 엄마 아빠를 똑 닮았니? 그러나 다음부터 필요하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얘기해. 이래야지 애가, 아, 내가 정상인가 보나. 너 이 도둑놈 나중에 도둑질 할 거야. 이러면 애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라디오를 여러 개 하기 때문에 이거 사연들이 많이 와요. 굉장히 멋있는 아버지. 아들이 고3이래요.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왔대요. 인사불성. 갖고 막 집에 와서 꽥꽥꽥 토하더래요. 그럼 되게 아버지들 주먹부터 날아가잖아요. 이 아버지 멋있게 해결했어요. 아이고, 너를 보니 부전자전이란 사자성어가 왜 생겼는지 알겠다. 내가 네 나이 때 딱 그랬는데 할아버지한테 돼지게 맞고 사람 됐다. 그리고 돼지게 패버린 거예요. 아들이 맞으면서도 기분이 좋죠. 아버지도 나처럼 맞았대. 그리고 사람 됐대.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때려보세요. 아들은 반항을 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지혜로운 엄마. 7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우유 아줌마가 이 엄마한테 와서 화를 내는 거야. 이 집 아들 교육 좀 제대로 시켜라. 내가 우유를 배달하고 왜 아파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면 내 바구리에서 꼭 초코우유 하나씩 훔쳐간다 이거예요. 그럼 보통 엄마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애를 막 때렸을 거 아니야. 이 엄마 굉장히 멋있게 해결했어요.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날마다 초코우유 바나나와 딸기를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말했어요. 예, 엄마가 초코우유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 너도 먹어라. 애가 훔칠 필요가 없잖아요. 애가 훔치고 거짓말했다는 건 뭔가 결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면 돼요. 말로 하는 부모는 0점,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100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거의 말로 명령을 해요. 너 왜 책 안 봐? 엄마 아빠는 리모컨만 돌리면서 빨간불 있을 때 휙 지나가면서 질서 지켜라.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면서 사이좋게 살아. 애들이 공부를 하기를 원하면 엄마 아빠 그냥 책을 들고 있으세요. 읽기 싫으면 거꾸로라도 들고 있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아 저렇게 공부 책을 들고 읽어야 되나 보다. 애들이 인사를 하기를 원하면 너 인사 잘해야 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길거리 가다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그냥 오버를 좀 하세요. 어머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와 젊어 보이시네.
그럼 애들이 아 저렇게 인사를 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3호가 필요해요. 3호. 오보, 오도방정, 오지랖.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오보가 필요하다니까요. 행복한 엄마가 돼야 애들도 행복해지는 거고. 엄마는 주야장창 우울증거려갖고 인상만 쓰고 있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찡그리고 사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애들은요 걸어다니는 몰카예요. 몰래카메라. 엄마 아빠 행동을 다 찍어요. 가슴속에 저장을 해요. 엄마 아빠는 그냥 보여주면 돼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벤저민 브룬 교수라고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3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 노벨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을 탄 수상자들의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 돈이 많은 재벌? 천만의 말씀. 머리가 뛰어난 천재? 천만의 말씀. 보통 부모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보통 부모들. 여러분 최준사 댁에는 셋째 딸, 셋째 딸이 있죠. 제일 큰 딸이 최대예요. 둘째 딸이 최고예요. 셋째 딸이 최선이에요. 셋째 딸이 제일 이쁜 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아이한테 절대 해라 해라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면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혹시 무슨 실수를 하거나 무슨 나와서 뭐 이렇게 잘못을 했죠. 엄마가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는 그냥 폰만 딱 잡고 엄마 아빠는 그냥 완전 무기란 뭐 전지전능한 신처럼 애 앞에서 굴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38세 이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38세 마흔이 다 된 여자가 사회생활에 처음 나오니까 얼마나 구박과 서름을 받았겠어요. 얼굴이 이쁘기를 해요. 능력이 있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쫓아내려고 제가 열심히를 해도 던져버리고 서류를. 그걸 저는 집에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애들에게. 왜냐하면 죄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죄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함으로써 애들은 사회, 인생, 학교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오시는데 우리는 집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지네들이 혹시 힘든 일 있어도 어머 우리 엄마도 이거보다 더 힘든 거 이겨내는데 나는 여기까지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엄마 아빠는 그냥 항상 고생도 안 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애들이 이게 인생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차라리 거짓말과 도둑질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쿨하게 엄마 아빠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나는 과연 어떤 엄마인가? 나는 과연 어떤 아빠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운전은 저는 못해요.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운전 형태에 비교해서 다섯 가지 유형의 부모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총알택시형 부모, 음주운전형 부모, 끼어들기형 부모, 중앙선 침범형 부모, 뺑소니형 부모. 이제 맨 처음에 총알택시형 부모부터 볼게요. 총알택시형 특징이 뭐예요? 과속이죠, 과속. 몇 년 전에 신문에 났었잖아요. 한 살 된 어린아이를 혀수술을 해가지고 강남에서 외국어 공부를 가르치고 두 살, 세 살인데 막 피아노 가르치고 그냥 별의별 걸 다 가르쳐요. 제가 실제 목격했는데 저는 이제 운전을 못하니까 지하철 버스를 잘 타고 다녀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제 옆에 젊은 엄마가 탔더라고요. 한 28, 29쯤 탔어요. 애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돌을 간신히 지난 말을 겨우 할까 말까 한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다 엄마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그린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애플? 애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사과 그림을 보여주면 애플? 애플.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저 아이가 행복할까?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쳐봤자 그게 다 나중에 기억되지도 않아요. 그 나이 어린애는 막 뛰어놀고 움직이고 이게 건강에 좋은 거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이제 젊은 엄마가 또 탔어요. 휴대폰으로 집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귀가 정상이니까 듣잖아요. 지수야, 엄마가 지금 바쁜 일에서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토스트 해놨으니까 우유랑 먹고 가. 너 학교 갈 때 아, 그 빨간 바지 있지. 그리고 하얀 티셔츠 입고 그 이모가 사주고 있잖아. 장롱색 있다니까. 너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지금 양심에 있는 분들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야. 너 학교 갔다 와서 테레비 보면 가만 안 두더? 너 손부터 씻고
영어 열쇠 안 쓰면 엄마 갖다 서 가만둘 거야. 애를 거의 로봇 취급하는 거예요. 애한테 생각을 틈을 안 주고 그냥 명령만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산에 가서 관악산에 가서인가 이렇게 왜 로프를 놓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다쳐서 세 달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쓰니까 다리가 가늘어져갖고 물리치료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창의력도 쓰지를 않으면 이게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물리치료라도 하는 곳이 있지만 이 창의력 물리치료라는 것은 어디가 있냐고요. 물론 이런 학원에서 시켜주겠지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애가 설령 학교 갈 때 빨가벗고야 가겠어요. 지가 무슨 옷을 입고 가든 그냥 엄마 놔두면 돼요. 설령 옷을 거꾸로 입고 하면 애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어머 너는 포리스타일 70% 정전기 30%네. 그러면 애들이 아 이렇게 거꾸로 입으면 안 되겠구나. 저는 뭐 말레이시아에 가본 적은 없지만 말레이시아에 살다 온 사람이 그래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거꾸로 입는 날이 있대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에요. 옷을 거꾸로 입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못생긴 거, 가난한 거, 무식한 건 죄 아니라고 봐요. 열심히 안 사는 것만 죄이기 때문에 옷을 좀 거꾸로 입으면 어때요? 그런 것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얘를 그냥 사사건건 잡지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끼어들기 형 엄마예요. 끼어들기 형. 하나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엄마들이 애들 방을 막 소재 주잖아요. 답답해가지고. 제가 소재를 해주지 말라 그러면 이래요. 깝깝해서 못 견딘데. 애들이 걸어 들어가기가 힘들면 지네들이 치울 거 아니에요. 정 치우고 싶으면 답답하면 가서 쓰레기를 얹어 놓으세요. 그러면 애가 치운다니까요. 애를 망치는 확실한 지름길은 뭐냐. 엄마 아빠가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장자크 루스라는 교육학자가 해준 말이 있어요. 애를 망치는 지름길은 해달라는 걸 다 해줘라. 즉시 해줘라. 애가 자전거를 사고 싶다 그러죠? 그럼 엄마 아빠가 돈이 있더라도 일단 참으세요. 허리우드 액션. 축구할 때 허리우드 액션은 반칙, 옐로 카드, 레드 카드를 받지만 애들 교육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허리우드 액션은 다다익선이에요. 어머, 엄마가 지금 돈이 가진 게 없네. 한 달 뒤에 돈이 나올 거야. 한 달만 기다려. 그리고 한 달 동안 애한테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구두 닦으면 300원씩 많이도 주지 마세요. 화장실 청소하면 뭐 700원, 거실 청소하면 뭐 700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 한 달이면 몇만 원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돈을 보태가지고 자전거를 사줘요. 그러면 자전거 사달라 해서 금방 사준 애는 금방 잊어버려요. 애착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걸 한 달을 자기가 알바를 했고 기다렸고 엄마의 돈까지 합쳐서 샀죠. 함부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느냐? 그 선생님이 아주 대답을 잘해줬어요. 제일 큰 문제가 딱 두 가지래요. 모든 집에서 공주 왕자로 키워가지고 오야오야 해서 이기적이라는 거. 배려할 줄 모른대, 남을.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을 아꼈을지 모른대요. 왜? 우산 잊어버리고 가방 잊어버리고 필통 잊어버리고 지갑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만원짜리까지 방송을 아무래도 안 찾아간대. 왜? 엄마 우산 잊어버려서 저기 또 있어 사줄게 이러니까 물건이 아까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 끼어들기요.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꿈나무라 그러잖아요. 애들을 화분 사랑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루 종일 옆에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물 주고 하루 종일 비료 주고 나무가 살겠어요? 질식사해버리지. 우리 아이 꿈나무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안전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전거리가 있어야 사고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끼어들기 형 엄마. 그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음주운전 형 엄마. 음주운전 형 엄마. 음주운전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갈짓자 운전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일관성이 없어. 기분 좋을 때는 아 내 새끼가 최고야. 기분 나쁘면 이놈의 새끼. 부부가 이제 싸움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애를 잡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에이 저것만 없었으면 내가 그냥 당장에 어디 가버릴 텐데. 부부가 이제 모임이 있어. 동창회가 있어. 그러면 막 화장을 하면서 돈을 한 장 주면서 엄마 아빠 오늘 늦을까 이거 자장면 사먹고 놀다 자랑. 애가 도대체 엄마 아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오락가락하니까 그 어떻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엄마도 나쁘죠. 뺑소니형 엄마. 이거는 차로부터 도피예요. 애가 마음에 안 들면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아유,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잡지사 기자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애한테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바보야. 얘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대요. 국영수는 80점이래요, 평균이. 미술, 가정, 음악, 그거는 20점이래요, 평균이. 그니까 이제 그것만 받아오면 막 속이 터졌고 소리 지르나 봐. 너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그니까 그 아들이 유들유들, 중학교만 들고 왔는데 유들유들 하잖아요. 엄마, 닮긴 누구를 닮아요? 엄마 유전자 50%, 아빠 유전자 50%죠? 제가 보기에는 엄마 유전자가 더 많아요. 10달 동안 뱃속에 담아놨는데 엄마를 닮지 더 누구를 닮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으로부터 뺑소니 도피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중앙선 친부명 엄마 그죠? 노란 선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곧바로 경찰서의 행위예요. 위험하잖아요. 학력 유죄를 주는 부모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중학교 때 왜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막 돈으로 엄마가 오늘 가서 약 먹여놨으니까 너한테 선생님이 이뻐할 거야. 너 오늘 무슨 질문 시켰어? 너 뭐 했어? 애들에게 그런 유치한 엄마는 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절대 선생님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애를 위해서 독이 되는 거예요. 애 앞에서는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야 돼요. 그래야 애가 선생님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맨날 선생님 욕이나 해보세요. 애가 선생님을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안 되는 거. 뭐 군대 또 빼준 엄마도 있잖아요. 이건 중앙선 친범형 엄마.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연 어떤 엄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아빠인가 부모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총알택시형 이건 안 되죠. 애가 시금치 상추도 아닌데 속성 재배하면 안 돼요. 막 세 살에 뭐 피아노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죠? 끼어들기형 엄마, 음주운전형 엄마, 중앙선 침범형 엄마, 뺑소니형 엄마. 과연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한번 날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 하지 말을 하지 마라. 하지 말을 하지 마라. 이제 어떤 그 미국 심리 그 아동 연구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마마마마 시리즈예요. 하지마, 먹지마, 가지마, 앉지마.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위험하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애가 이제 3살, 4살, 5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자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돼요. 스필버그 엄마. 스필버그 어렸을 때 맨날 엄마 친구만 이렇게 얼굴을 대고 이게 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이쪽 각도에서 찍으면 이쁠까? 이쪽 각도에서. 그럼 보통 엄마들 같은 그냥 꿀밤 때리면서 너 빨리 네 방으로 들어가.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이랬을 거예요. 스필버그 엄마. 하지 말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아이한테 초등학교 들어가는 기념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네가 뭔가 멋있는 작품을 찍을 수 있을 걸 믿어. 이걸로 네 마음대로 찍어라. 하지마가 아니라 해봐라죠. 그리고 스필버그 엄마는 아주 가짜 결석기를 많이 써죠. 엄마를 유명하대요. 오늘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학교를 못 갑니다. 오늘은 이모가 돌아가셔서 학교를 못 가. 그리고 영화를 찍으러 가는 거예요. 엄마 빨리 죽어. 따다다다다 하면 막 죽어주고. 그러니까 이 스필버그가 엄마가 든든한 후원이 돼주니까 시사회를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 55달러를 벌었잖아요. 학생들, 애들,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에서 시사회를 할 테니까 와. 그러나 공짜는데 돈을 내. 그래서 돈도 벌고 작품도 좋고 지금도 스필버그 하면은 작품성, 흥행성을 성공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만약 엄마가 성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마! 했다 해봐요. 그래도 저는 스필버그는 감독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 끼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유명한 감독이 아니라 포르노 감독이 돼 있을 거예요. 왜? 몰래 해야 되니까. 나쁜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찍을 수가 없죠. 몰래 하는 짓은 무슨 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카루소,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 있어요. 카루소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카루소 목소리가 막 웅장하잖아요. 이 선생님이 편두통 환자였나 봐. 카루소가 노래만 부르면 신경질을 부린 거야. 도대체 네 노래 소리는 왜 그렇게 시끄럽냐. 꼭 양철문 소리가 난다. 내 앞에서 노래하지 마. 그러니까 카루소가 기가 팍 죽었을 거 아니에요.
노래를 못 불렀어요. 오늘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노래를 안 불러. 어? 카루스야 왜 노래를 안 불러? 엄마 나는 노래 소질이 없나 봐요. 선생님이 노래하지 말래. 내 목소리만 들으면 골치가 아프시대. 만약 그때 그 엄마가 그래 네 목소리 좀 이상해 하지마 했다면 오늘 세계 성악가 카루스는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 엄마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 무슨 소리야. 네 목소리는 신이 주신 특별한 목소리야. 엄마는 네 목소리를 들어야 너무 행복해. 빨리 엄마 좀 행복하게 해줘. 그러니까 카루스가 자신감이 생겨야죠. 엄마 정말 그래? 어 내가 정말 노래 잘해? 내 노래 들으면 정말 행복해? 그래서 카루스가 다시 노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세계 최고 성악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도 보세요. 초등학교 때 쫓겨났잖아요. 문자로. 엄마가 그 에디슨이 막 발명하고 막 이상한 전기 분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 엄마는. 에디슨이 그 실패를 할 때마다 야 에디슨아 너는 이 실수한테 고맙다고 생각해라. 이 실패야 고맙다고 말해. 왜? 이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너에게 좋은 걸 가르쳐준 거야. 9999번을 실패하고 하나를 성공시켰어도 그 엄마는 그렇게 아들을 부추겨주고 자신감을 줬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저한테 상담메일이 많이 오는데 어떤 엄마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애는요 소극적이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한대. 그거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웠느냐가 다 되는 거예요. 애가 무슨 말만 하면 주눅을 주고 애가 무슨 말만 하면 너는 도대체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이러니까 애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강의할 때는 저를 열심히 쳐다봐요. 근데 질문 있으세요? 다 눈을 내리 깔아버려요.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가족에서 가족끼리 회의를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애들하고 막 디스커션 이렇게 막 토론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라고 하면 그냥 질문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상한 거, 유교사상,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모, 어른들이 말하면 애들이 눈을 쳐다보면은 그걸 버르장 없다. 눈 내리 까라 이러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외국어는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오히려 나쁘게 생각하니까 이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족회의를 해야 돼요. 가족회의. 가족회의 하면은 뭐 거창하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냥 아무거나 사소하게. 야, 오늘 엄마가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를까? 길게 자를까? 5cm쯤 자를까? 10cm쯤 자를까? 그럼 애가 이제 애들은 막 발랄하잖아 생각에. 어머 엄마 이렇게 해봐. 이효리 언니처럼 해봐. 뭐 누구처럼 해봐. 그러면 어머 어쩌면 너는 진짜 미적한가? 너는 뛰어나다. 너는 예술가가 될 수 있겠다. 칭찬해주고 자를 때 내 마음대로 잘라도 돼요. 그래도 무조건 막 애들 표현을 하면 칭찬해주라는 거. 그러면 애들이 집에서는 막 부끄러움이 없이 말할 수 있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그러면 그럼 막 북돋아 좀 나가서도 겁이 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 그런 훈련을 안 시키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야 오늘 저녁에 반찬을 뭘로 할까? 엄마 잡채가 먹고 싶어. 엄마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 짜장면 해줄게. 한번 이라 니랑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애가 하면 막 칭찬해주고 또 할 말이 없으면 가족회의를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 할 말이 없으면 야 노무현 대통령 쌍꺼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가 대통령 되면 너도 쌍꺼풀 할래? 너 대통령 되고 싶지 않아? 대통령 되면 너 우리나라 어떻게 멋있게 꾸려나갈 건데? 그러면 애가 또 상상의 놀이터가 막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막 얘기하면서 행복해지잖아요. 정할 말이 없으면 야 이효리 누나 배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라도 해서 매일 가족 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가족 회의를 하고 막 우리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한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밖에 나와서 말하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또 하나 해야 될 거. 러브 투게더 노트를 만드세요. 러브 투게더.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이 1원도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1,000원쯤 들어요. 그게 뭐냐? 갱지로 된 아주 싸구려 노트 있잖아요.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딱 사세요. 가지고 그 식탁이나 거실 탁자 위에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갖고 왼쪽에는 뭐 그거는 왼쪽 오른쪽 뭐 자기들 마음대로 쓰지만 왼쪽에는 엄마 아빠가 쓰고 오른쪽은 애들이 쓰는 거예요. 가지고 왜 그 바빠서 말을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못 할 때 있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얼굴로는 할 수 없는 말도 글로는 쓸 수 있잖아요. 아, 미안해. 아까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너를 때렸는데 아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 미안하다. 그러나 너도 아까 엄마한테 좀 심했어. 다음부터 우린 더 열심히 즐겁게 살자.
직접 사과하기는 미안하니까. 그러면 또 얘가, 엄마, 아까 엄마 너무 무서웠어. 이제 엄마 나도 그러지 않을게요. 정 할 말이 없으면 하트 하나 크게 그려놓고, 사랑해. 그러면 얘가 그거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가슴의 그 감정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 쪽지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지금도 우리 애들은 그걸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쪽지 편지 하나가 주는 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애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이렇게 쪽지 편지, 남편에게도 나는 그 양복 안 호주머니에다 그걸 잘 집어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별말 안 쓰는 거예요. 아, 자기 오늘 최고,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화이팅. 두 줄만 써도 남편이 그 하루 종일 살아갈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하루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먹통이 되듯이 계속 사람이란 존재도 계속 그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애한테도 엄마 넌 너무 사랑해 알지? 엄마 마음 알지?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이렇게 좀 애가 으쓱으쓱 해가지고 나가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눈에서 별이 반짝이는데 엄마 아빠 집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인상 팍 쓰고 너 오늘 시험 잘 봐야 돼? 너 오늘 공부했어? 숙제했어?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공부 공부 공부. 엄마 만나는 게 무서운 거죠. 엄마를 만나면 저승 사자 같지. 너 도대체 게임만 하는 거야? 어? 도대체 너 언제부터 게임할 거야? 근데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셨죠? 이 시대의 천재, 신천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치는 게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 시대가 완전히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시대의 그 감각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면 줄 한 줄로 쭉 서요. 그래서 1등부터 몇 천 등까지 서울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됐죠. 지금은 그게 아니야. 줄이 많아야 전문가. 그러니까 줄이, 그러니까 대량 품종이었잖아, 옛날에. 근데 지금 소량 품종이야. 줄이 굉장히 많으면서 줄이 나 혼자만 딱 서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그걸 오히려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또 그 어떤 엄마는 저는 강의를 하면 꼭 몇 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하니까 자기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냥 속상해서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말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하더라고. 자기 애가 오히려 말을 안 들고 반항을 하는 게 그게 싹이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봐요. 그건 너무 범생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애가 자기 생각이 있어서 물론 무조건 반항하는 건 나쁘지만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면서 엄마 제 생각은 이러는데요. 엄마가 하라는 것과 제 하라는 것을 이걸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을 하지 마라.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을 이제 아들 딸 둘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엽기 엄마였어요. 어떻게 키웠냐면은 그냥 방목해버렸어요. 저는 이제 물론 나가서 일을 돈을 벌었어야 되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애를 집에 이제 나도 가야 되잖아요. 그 대신 애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열심히 사나를 얘기를 해줬고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줬어. 칭찬 하지 말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어머 너희들 너무 고마워. 그럼 애들 또 양심 있으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엄마 왜 가출하지 않았잖아. 가출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애들이 이제 막 그 청소년들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막 우리 애를 깨워놔요. 어머 너무 고마워. 그럼 엄마 왜 담배 안 피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면 애가 아 담배를 안 피우니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친구가 담배 피우자고 욕을 해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왜 내가 피워 이렇게 되는데 엄마 아빠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사랑을 표현을 안 하고 마음속에만 이렇게 담아두죠.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곱 가지 말을 막 자주 생활을 하라 그래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네가 최고야, 우리 아들 멋져. 막 이런 좋은 말 있잖아요. 행복해,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루 종일 사용해보세요. 애가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칭찬에 의해서 달라지지 야단쳐서는 절대 안 달라진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저희 딸은 제가 이제 그 산동네, 그 달동네 이제 그 꼬방동네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걸 상상할 수가 없고 약수터가 놀이터예요. 그 왜 약수터 있잖아요. 애들이 거기서 이제 노는데 우리 그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가 저한테 어느 날 그래요. 아니 얘를 어쩌면 이렇게 잘 키웠네요. 그래서 내가 뭘 잘 키워요. 그러니까
약수터를 가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가시는데 다른 애들이 앞에 쫙 가버리더래요. 애들은 할머니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할머니를 꽉 부축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아니 너 누구한테 이렇게 배웠니? 노인들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딸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딸한테 물었어요. 성은아 엄마가 언제 그런 거 가르쳤어? 엄마 말로 가르쳐야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띵! 아무리 딸이지만 무섭더라고요. 야, 애들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저는 칭찬해줬고 우리 딸한테 어렸을 때 우리 성은이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자 우리 사회의 보물이자 우리 나라의 보물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맨날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보물이 돼야 되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되니까 그 배낭 있잖아요. 헌금으로 된 배낭. 구멍이 하나가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사주래, 새 거를. 그 저는 절대 너 왜 물건 안 아꼈어? 이게 아니라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몇 초 동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련아, 엄마는 저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게 보이네. 1년 동안 주인을 향해서 충성을 바쳤는데 구멍 하나 떨어졌다고 나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네. 어머 너무 슬퍼. 어머 저 가방이 울고 있잖아. 넌 안 보여? 그러니까 얘가 엄마 내가 꿰매서 쓸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왜 물건 안 아꼈어? 이러면 얘가 막 짜증이 나고 반항이 되지만 그 사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얘가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감성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절대 애들한테 하지마! 이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가족회의를 해서 애들에게 말하는 법을 막 키우게 하고 러브투게더를 써서 글을 쓰는 연습. 우리는 왜 갑자기 막 고등학교 가면은 저기 왜 논술시험 대비해가지고 학원에 보내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이거 글을 쓰는 연습을 시키죠. 처음에는 글을 못 써요. 몇 줄밖에. 근데 점점 늘어나요. 거기에다 막 댓글 달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애들이 막 발랄하게 글을 쓰거든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해서 말을 하게 연습.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시험 하는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요새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지 말을 하지 마라. 네 번째.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저한테요. 어떤 또 젊은 엄마가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방문 딱 걸어 잠그고 엄마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한대요. 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엄마가 변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이는 지금 미사일 타고 휙 날아가는데 엄마는 시멘트 북받이석에 딱 앉아가지고 곰팡 냄새 나는 소리만 하니까 아이가 엄마를 리콜한 거죠. 엄마 엄마 비가 너무 좋아. 무슨 청승맞게 비를 좋아하냐. 엄마 가수 비오빠 사진을 보여줘. 이게 머시메야 가시냐. 나는 태진아가 제일이야. 이래버리면 애가 아 우리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문 딱 걸어잠그고 들어가는 거죠. 애가 엄마 엄마 나는 비가 너무 좋아. 그러면 예 비오빠가 맨 처음에 연예계 데뷔할 때 얘기를 해줄까? 눈이 퉁퉁 부은 것 같잖아. 그게 마음에 안 들었대.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해달라고 갔대. 의사가 눈만 고치면 안 되겠다. 다 고쳐야 되니까 그냥 살으라 그랬대. 그래서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까 연구를 했대. 발견했대. 턱을 치켰더니까 눈이 멋있게 보이더래. 이게 인터넷에서 다 나왔어요. 그럼 애가 어머 엄마 또 더 재밌는 얘기 없어? 엄마를 리콜하는 게 아니라 리필을 하죠. 엄마, 엄마 또 재밌는 얘기 없어? 계속, 그죠? 엄마, 아빠는 포털 사이트가 돼야 돼요. 포털 사이트. 어디를 클릭해도 영화에 대한, 영화 채널, 건강에 대한 채널, 오락 채널, 교양 다큐 채널, 모든 게 다 나와야 되는데, 엄마만 클릭하면 쇼핑 채널, 수다 채널, 아빠만 클릭하면 쿨쿨 채널, 음주 채널 이러니까 애가 엄마 아빠를 리콜을 하는 거죠. 아우 엄마 노트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절대 힘들지 않아. 애 때문에 이제 막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머리가 파란색으로 물감이 드니까 굉장히 엄마 아빠가 먼저 행복해진다는 거죠. 야, 20년 후에는 얼굴에서 얼굴로 전송하는 팩스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대. 테레비도 몸에서 몸으로 볼 수가 있고, 곤충 칼이 필요가 없대요. 20년 후에는 몸 안에 나노 로봇이라고 장착을 해서 이 나노 로봇이 들어가서 머리카락 1억 분의 1이에요. 이게 들어가서 어디가 아픈지 진찰도 다 하고 총칼도 이 몸 안에 휴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책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얘가 엄마 너무 재밌다. 또 재밌는 얘기 없어? 캡슐이 이제 과학이 발달, 의학이 발달되면 캡슐 있죠, 하나. 캡슐 하나만 먹으면 노화, 늙는 게 멈춘대요. 그러면 자식들은 늙는 걸 자연스럽게 늙고 싶어서 약을 안 먹어요. 뭐 엄마 아빠는 안 늙으려고 먹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엄마 아빠보다 더 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상상하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하늘나는 자동차는 물론 곧 나올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엄마 나이도 젊어지고, 이게 새로운 그 시대를 호흡하게 되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냥 엄마 아빠만 얘기하면 그냥 머리에 맞박에 피도 안 마는 것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빨리 가서 네 방에 가서 공부해. 그냥 어떤 애가 저한테 초등학생이 또 편지를 보냈는데요. 선생님, 우리 엄마 미워 죽겠어요.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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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싫어 죽겠어요. 여기도 공부하라는 소리 되게 잘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딱 들어오면 여긴 또내 잘난 척 되게 해버리네. 그리고 학교에서 애가 들어오면 첫 마디가 거의 70% 엄마가 너 오늘 시험 몇점 받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탈모도 유태인들 그러잖아요. 오늘 네가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니? 이걸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애가 어떤 생각을 하고, 너 오늘 누구 친구하고 무슨 얘기하고 놀았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애의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시험 점수, 요새는 시험 점수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물론 저희 아이들 과외 과자 안 시켜가지고 뭐 재수하고 다 그랬지만,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이 따뜻한 이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 말을 하지 마라. 다시 한번.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엄마 아빠가 빨리 변해야 된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부모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부모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우리가 왜 지갑에 여러분들 보면 뭐 운전면허증, 무슨 뭐또뭐 조리사 자격증,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모든 자격증 중에서도 제일 저는 부모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 텔레비에 가끔 보잖아요. 아동 학대,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뭐 애를 담뱃불로 지지고 새꼬챙이로 찌르고 막 타박상 입히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보면서 어때요? 짐승 같은 것들, 그죠? 그렇게 말할 자신력이 있는 분 없어요. 우리는 육체 가는 학대만 학대라고 생각해요. 말로 한 학대가 그거 못지않게 애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저런 한심한 놈! 저런 게 커서 도대체 뭐가 될 거야, 너? 제가 이제 손숙 선생님 방송 같이 했었는데, 손숙 선생님 그 친구 남편은 꼭 그런대요. 그 아이한테. 나가서 돼지롱. 그럼 그건 노숙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 아니, 애한테 그러면 애가 머릿속에, 나는 나가서 돼지롬이야.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애가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없는, 아까 말했죠, 허리도 액션 자주 해. 이쁜 반대말 잘 해야 돼요. 애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어휴, 너는 세계 최고 인물이 되고 말 거야. 그러면 애가 다 알아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우리 애들이요, 엄마 아빠보다 훨씬 전에 낫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대보다는 애들 세대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일산에 사는데, 저는 이렇게 왜 동네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한 이거보다는 조금 두 배쯤 클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막 직원들도 있고 여러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좁잖아요. 우리 그 고객들이 앉아있기는 좁은데, 그 공간에 어떤 젊은 엄마가 한 서른 한 두세 살쯤 됐는데, 3살 된 애를, 쌍둥이를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애들은 할 일이 뭐예요? 뛰어노는 거잖아요. 그막 은행 안을 막 부잡스럽게 뛰어다니니까, 거기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지,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가 애들이 향해 소리를 쳤어요. 제가 이제 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내가 너네들 때문에 잘 살아! 이러는 거야. 되게 우리는 내가 너네들 때문에 못 살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 하면서 웃어버리니까. 애들도 엄마가 뭔가 야단을 치는 건 낌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품속으로 팍 파고들고, 옆에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할머니, 할아버지 다 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야, 저 젊은 엄마에게서도 제가 지혜를 배웠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 다 교과서예요. 이 사람을 보면 미움의 교과서, 이 사람 보면 사랑의 교과서, 이 사람 보면 극계의 교과서, 뭔가를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쁜 반대말을 많이 할수록 좋구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 왼수,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마다, 어머, 연삼아보다 더 멋있어. 눈두개 딱그 자리에 붙어 있네. 이러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저희 남편을 막 집어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집어 던지기까지 하면. 짜증만 나면 스트레스 받으면 저의 세포에 불이 꺼지니까 저만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저는 이쁜 반대말을 해요. 그 주스다면서. 아우, 자기야, 고마워. 이거 주스다니까 전신 운동이 된다, 전신 운동. 하루 운동량 초과 달성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란 말 우리 남편이 할 줄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 자기는 어쩌면 사랑이란 말할줄 몰라? 사나이 대장부가. 그 중요한 말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야 말았어요. 자기야, 내가 퀴즈 내줄게. 알아맞혀봐. 두 여자가 살았대. 한 여자 이름은 안 사랑해. 한 여자 이름은 사랑해. 안 사랑해가 죽었대. 누구 만나봤게? 사랑해. 이러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애들에게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은 마음에 들어요? 자기 자신은 마음에 드냐고. 하물며 자식인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걔도 지 인생인데, 걔를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고3일 때도,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은 일요일이면 영화를 보는 문화가 있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고3인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 영화를 하루에 4편 봤어요. 일요일이면. 그때만 해도 멀티 복각관이 없어가지고, 뭐, 스카라에서 대한극장 가고 막 이렇게 옮겨 다니려면 시간표를 효율적으로 짜지 않으면 네 편을 못 봐요. 김밥을 두끼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왜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엄마, 아빠가 안 다니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애들은 어른이 돼서도 엄마, 아빠가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도 이제 일요일에 영화를 보면 우리 아들이 그래, 어떤 때는 좀 야시시한 영화 있잖아요. 그럼 엄마 이거는 가족끼리 보기 좀 부적절하대요. 그럼 제가 그래요. 가서 흩어져서 보면 되잖아. 그리고 옆에서 봐요, 그냥. 그리고 저는 무조건 칭찬해주는데, 그냥 말로만 칭찬 안 해요. 이렇게 액션을 써요. 내가 너 같은 애를 어떻게 낳았을까? 하느님, 정말 얘가 내 아들이란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애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누가 그 짓을 해주겠어. 막. 이러면서 액션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애한테 애들을 너무 자기들 양심을 좀 가슴에 손을 얹어. 어렸을 때 부모들 말잘 들었어요? 어렸을 때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그냥 애들을 너무 잡지 마시고 애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좀 마음껏 뛰놀게 하고 다 그냥 마음껏 부모들은 좀 자유롭게 사세요. 그리고요. 동물학교에 보면요, 그런 재밌는 우화가 나와요. 이제, 오리 있죠, 오리. 오리는 수영은 잘하지만 달리기를 못하잖아요. 문자로 찍히는 거예요. 얘 달리기 보충 수업 해야 된다. 하고 남아서 보충 수업을 시켜요. 오리가 이 다리 갈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상해버리죠. 다 날아가버리죠. 병이 드는 거죠. 독수리, 날기는 잘하는데 달리기를 못해. 수영을 못해. 이게 이제 문제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충 수업을 또 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자꾸만 다람쥐는 뛰기는 잘하는데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조수미가 될 아이한테, 노래하고 싶은 아이한테, 너는 박세리처럼 골프를 해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승엽처럼 야구를 하고 싶은 아이한테, 너는 축구를 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우스갯말 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퀵 서비스, 배달원이 됐을 거다. 그죠? 빌 게이츠도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막노동꾼밖에 안 됐을 거다. 다 문자들이니까. 빌 게이츠도 대학교 중퇴했잖아요. 또, 키리부인도 우리나라에 왔으면 회사 시험에 떨어졌대요. 얼굴이 못생겼어.
그럼 우리 부모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공부 공부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고 엄마 아빠가 별거 아닌 일에 막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 그게 대화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식탁 교육이. 어머 오늘 엄마가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예,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원장님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사시더라. 나는 그 원장님한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때 배웠어. 애한테 너 열심히 살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자기가 느낀 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엄마 아빠 열심히 살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새벽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일어나요. 저는 그래갖고 매일 그 일산에 사니까 정발산에 가서 4시부터 6시까지 운동을 해요. 저 배 보세요. 없잖아요. 이 나이에 윗몸 일으키기 100번 이상 하고 천둥 번개가 쳐도 가고 그러니까 그걸 애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희들 운동해라 열심히 살아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 매일 그렇게 하니까 처절로 해요. 쟤네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별것도 아니라 까까까 웃고 살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웃음이 제일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나죠. 그럼 되게 왜 인상부터 쓰죠. 저는 일단 생으로 웃어요. 맨땅에 헤딩해요. 여봐 웃는 게 제일 이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이효리 영애가 아니라 웃는 얼굴이에요. 우리가 웃으면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가 웃으면 우리 몸에서 기적의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게 쾌감 호르몬 25가지인데요. 암을 죽인대요. 의사가 지금 강남 차병원에 이병욱 박사라고 있어요. 저를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데 라디오 손석희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손석희 프로 아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거짓말 못하잖아요. 거기 나와서 뭐라 그러냐. 20년 전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웃음으로 암을 치료하고 있대요. 웃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웃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거룩하기로 유명한 인도, 독일에서 웃자 클럽이 있잖아요. 웃음이 얼마나 좋으면 웃자 클럽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 회원이 하는 일이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당번을 하나 정해요. 당번이 이렇게 나와서 생으로 웃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하는 거. 그 꼴을 보고 웃는 게 회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해봐. 이 사람을 회원으로 뽑아. 해봐. 지금 10년은 더 젊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최고의 교육은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애들에게 주는 최고 유산 100억 주는 유산 그거 좋잖아요. 재산 줘보세요. 자식끼리 싸워요. 법정 투쟁하고 우리 형제들이 사이가 너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산이 1원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 최고 유산 제가 알려드릴게요. 100억보다 더 좋은 유산. 웃음 유산을 주라는 거. 아침은 딱 일어나서 가족끼리 10번 뒤집어지세요. 애들은 잘 웃어요. 어른이 잘 안 웃죠. 그러면 애들은 간지름만 맥혀도 웃거든요. 그럼 끼끼끼 웃는 버릇을 매일 아침 하세요. 그러면 애들 인생 컴퓨터 초기화면에 깔려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까르르 뒤집어지곤 했었지 이 추억의 유산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은요 노벨상이 아니에요. 노력상이에요. 같은 노씨 가문이지만 노벨상보다 노력상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노력상도 남이 나에게 주는 노력상도 물론 좋겠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노력상 이게 최고예요. 왜? 자기는 자기 비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이 노력상이라고 생각해. 노력상 자기가 엄마는 매일 엄마 자신한테 노력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이러면 애들이 너희들 노력해야 돼? 이런 말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몸이 아무리 아파도 제가 설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최소 일만 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명긴 사람만 살아요. 반찬 기본만 주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몸이 아파도 설거지를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윤희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든지 웬만하면 나는 어머 너무 고마워라. 어머 저 사람 너무 이쁘지 않니? 어머 저 사람 왜 이렇게 이쁘지? 테레비 보면서 맨날 욕하고 보지. 애들 입에 욕이 벌리는 거예요. 뭐 나는 뭐든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엄마가 나쁘다는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다 여러분 길거리 가는 꽃을 보면서 내가 어머 꽃이 너무 이뻐. 그러면 꽃이 행복하겠어요? 내가 행복하겠어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되게 똑똑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어머 이 사람은 이게 이뻐 저 사람 저게 이뻐 하면 누가 행복하겠냐. 내가 행복하. 입에 그냥 하루 종일 불평불만이 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 옆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어때요? 막 만나면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맨 욕이 나고 맨 흉해나 보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저는요, 라디오를 여러 개 했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개그맨 김영철 씨라고 아세요? 입이 튀어나온 김영철 씨 아주 순수한 총각이에요. 33살. 좋은 처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여자친구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라디오 방송 중에 뭐라 그러냐. 이건 생방송 중에 한 얘기예요. 선생님, 요새는 힘드니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새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긍정적 가지고 안 돼요. 거의 다 초를 한 방울 뿌리세요. 초긍정으로 사세요. 선생님, 저는 입이 튀어나와서 고민이에요. 가죽이 더 들었어요. 선생님, 입이 튀어나온 건 참겠는데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뭐가 약될지 몰라 마셔요. 그게 초긍정이에요. 그게 초긍정. 제가 이제 오늘 다섯 가지를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테크다.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도 결정이 되지만 아이들의 행복까지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엄중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애들도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1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부터 지금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쉽잖아요. 미안해. 고마워. 어머 이뻐. 이런 말부터 실천하다 보면 생활이 조금씩 변하게 돼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왜 식물, 동물, 수억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위대한 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이 위대한 줄 아세요?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체인지. 이제까지 제가 딱 한국말로 했지만 처음으로 영어 단어를 하나 쓸게요. 체인지. 지를 한번 C로 바꿔보세요. 찬스가 되죠. 변하면 반드시 그 속에 기회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데서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다 보면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애들 표정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첫 시동은 누가 거느냐? 엄마가 걸어야 돼요. 가정에 가정이라는 주식회사의 최고 CEO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웃고 있느냐? 찡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엄마가 그냥 찡그리고 있으면 가정의 행복이 먹구름이에요. 그러나 집안에 왜 아내의 어원이 안해래요. 아내. 집안에 해라는 거죠. 왜 해가 태양이 밖에 있으면 쾌청하잖아요. 엄마가 웃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쾌청. 엄마가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먹구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 대한민국 주부들이 47%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신문 보도도 봤는데요. 저는 그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 우리 엄마들이 그냥 밖에 웃으면서 내 그 우울증을, 우울증 이유가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저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저 집 남편은 돈도 잘 버는데, 내 친구는 다이아몬드 끼고 다니는데, 내 친구는 옷도 명품 거지. 이 비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존재예요. 귀중한 존재. 그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저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쉐타. 이 쉐타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싸구려기 때문에. 저는 이거 5,000원짜리예요. 저는 절대 비싼 거 안 사입어요. 뜯어도 뜯어도 부풀해가 일어난다는 거. 텔레비 보면서 놀면 뭐래요? 부풀이 뜯으면서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싼 옷을 절대 안 입어요. 이거요. 위아래 색깔이 틀려요. 반값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똑같은 색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까만색이지만 틀려요. 그럼 반값에 사죠. 비싼 옷을 사면 옷의 노예가 돼야 돼요. 이 옷이 구겨질까 봐 신경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그럼 자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싸구려 옷을 입기 때문에 여기 뭐 묻으면 막 물로 가서 닦아버려요. 그러니까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너무 분해 넘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 엄마에게 달렸다.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내 아이를, 내 남편을, 내 인생을 그냥 즐겁게 생활하시면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